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한 날도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오늘은 토요일 저녁입니다. 한 주간의 마무리를 하고 이제 거룩한 주일로 또다시 한 주를 시작하는 내일의 예배를 기대하면서 오늘은 오순절 일곱째 날 저녁 기도로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처럼 한날의 시작과 한날의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또한 한 주의 마지막 오늘도 잘 마무리하시고 거룩한 예배로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시편 34편의 말씀으로 기도응답의 네 가지 모습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편 34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광야로 내어 쫓김을 당했을 때 오히려 그 광야에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시입니다.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광야 같은 땅에서 때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못한다 하여도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바라보았던 다윗처럼 오늘 이 시편 34편의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시기 바라고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네 가지의 기도응답의 모습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응답하실까요? 첫 번째, 항상 응답하십니다. 오늘 34편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다윗은 하나님을 항상 송축했습니다. 때때로 간헐적으로 생각이 나면 아니었습니다. 그는 항상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기도란 응답을 주시는 분을 알고 있어야지만 응답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항상 도우시고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러므로 항상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에게 부탁하면 때로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그렇지 못하고 거절당할 때도 있습니다. 또 언제나 사람은 우리 편에 있는 것 같지만 그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옆에 항상 계시며 우리보다 앞서 가시며 우리의 기도에 항상 응답하십니다. 두 번째로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떻게 응답하시는가? 오늘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다윗은 하나님의 어떤 분인지를 알았습니다. 그분은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분은 바르신 분이십니다. 즉 바르게 도우시는, 옳게 도우시는 분입니다. 사람의 도움은 때로 불이하게 도울 수 있습니다. 때로 불편을 주기도 합니다. 나쁜 일에 동업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이해관계로 돕기도 하고 혈연과 지연으로 학연으로 돕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도우심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를 궁휼히 여기시며 우리를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가장 좋은 길, 바른 길, 옳은 길로 인도하십니다.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 부족함 없이 응답하심을 알았습니다. 34편 9절에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는데 부족함이 없이 도우십니다. 사람은 능력에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은 항상 넘치고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끝까지 주님의 응답을 바라보십시오. 주님의 도우심, 주님의 응답하심은 부족함이 없습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 있는 것을 명확히 알았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다윗은 어떻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걸 알았을까요? 좋은 곳으로 응답하심을 알았습니다. 10절 말씀에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주릴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좋은 것을 주십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얻는 길입니다. 기도하면 쉬운 길이 열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좋은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가장 좋은 것임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에는 가장 좋은 것, 성령을 주시겠다고까지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의 응답은 네 가지 모습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항상 응답하십니다. 바르게 응답하십니다.
그리고 부족함 없이 응답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곳으로 응답하십니다. 오늘 저녁에도 이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십시오. 10분만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기도하면서 한 날을 마무리하십시오. 침상에서 주를 의지하고 신뢰하며 기도하고 나가십시오. 거룩한 주일 함께 거룩한 성전에서 뵙기를 소원하며 오늘 한 날도 여러분 모두에게 주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